자, 146페이지 밑에 봅시다. 건축물의 용도 분류, 그러면 첫 글자 따서 암기해야 되고요. 자, 산, 전, 문, 영, 교, 근, 주, 기. 자산 전문 용도 건축입니다. 첫 번째가 자동차 관련 시설군, 산업 시설군, 전기통신 시설군, 문화 집회 시설군, 영업 시설군, 교육복지시설군, 근린생활시설군, 주거업무시설군, 기타. 기타에 뭐가 있고요? 동물 및 식물. 그러니까 이건 암기해야죠. 이건 암기해야 되고. 자동차 관련 하나 있죠. 자동차 관련은 자동차 관련 시설. 산업은 뭐라고요? 공장 그랬죠. 공장과 비슷한 것만 위험하고 지점하고 시끄럽고 무섭고 그러면 창고 이리 와야 되고 운수시설 오고 위험물 오고 그리고 자원순환 관련 오고 그리고 묘지 관련 그리고 장례식장 7개 억지로 암기할 필요는 없고요. 전기통신은 전기니까 발전이 있고 통신은 그냥 통신 그러고 문화집회는 사람이 많이 모인다. 그냥 문화집회 사람이 많이 모이는 종교 그리고 위락 하나 더 있는데 예. 관광 2개 여기서는 위락을 좀 암기해야 돼. 영업에는 장사한 돼가지고 판매 그리고 운동 그리고 숙박 그리고 이중의 다중생활 이게 좀 주의해야 돼. 운동도 숙박도 이중의 다중 좀 주의해야 되고 이거 암기해야 되고 교육복지는 첫 번째가 교육연구 있고 교육연구 그리고 교육 그러면 수련 그러면 야영장 비슷한 거 먼저 야영장 나오고 복지니까 노유자 나오고 그리고 의료 근생은 제1종 근생 2종 근생인데 2종에서 예 다중생활시설은 빼주고 주거업무는 단독주택 그리고 공동주택 업무는 그냥 업무 그리고 교정군사 이게 좀 주의해야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암기해야 될게 이렇게 하나 둘 여섯 개만 암기하면 되겠네. 그러니까 이거는 좀 암기해놓고 이제 올라갑니다. 시작합니다. 이제 용도 변경은 바뀝니다. 이렇게 바뀌는 게 변경입니다. 올라가든 내려가든 옆으로 가든 셋 중에 올라간다 그러면 어쩐다고요? 허가 받고 내려갈 때는 신고하고 옆으로 가는 걸 뭐라 그래요? 동일 시설군 내에서 이건 어쩌고 허용하고 용도 변경 허가 신고는 누구한테 한다 그러면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일반적인 시군구청장한테. 그러니까 용도 변경에서는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이 나오면 절대적으로 안 된다. 생각하지 말고 그냥 XX. 그러면 이렇게 특자시, 특자도 시군구는 우리나라에서 건축을 하려면 뭐 받아야 돼요? 허가 받아야 돼요. 건축허가는 누가 합니까? 특자시, 특자도 시군구. 공사 끝나서 뭐 받아야 돼요? 준공검사를. 준공검사를 건축법은 뭐라고 합니까? 하면 사용 그러죠. 사용승인. 사용승인도 누가 한대요? 그러면 본인이. 그러면 이제 건축물이 탄생됐으니까 뭘 만들어야 돼요? 본인들이 건축물 대장을 만들고 건축물 대장에다 건축물과 대지에 대한 모든 현황을 기재를 하고 본인들이 관리하는 거 관리해야지. 관리해야 되니까. 건축물 대장을 계속 관리한다. 그러면 자, 건축물이 하나 만들었는데, 3층짜리 건물이다. 1층, 2층, 3층이다. 근데 이게 무슨 시설이냐? 종교다. 전부다. 종교다. 전부다. 종교. 처음에 건축할 때는 종교를 건축했어요. 1층을 갖다 1층을 바꿨다. 뭐로 바꾸냐? 공장으로. 이거 허가입니까? 신고입니까? 올라갔어요? 내려갔어요? 올라갔죠. 올라가서 뭡니까? 허가. 누구한테? 특자지, 특자도, 시군구. 만약에 원주를 친다. 원주 시장한테. 그럼 원주 시장이 자기가 허가해줬으니까, 정규가 공장 바뀌었던 거 알으면 알죠. 몰라요. 자기가 허가해주고, 알으면 알죠. 알면 대장을 본인이 스스로 정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정규를 지우고 공장 이렇게 써놨겠지, 그러면. 두 번째 정규가 뭐로 바뀌었냐? 이번에는 정규를, 숙박으로 바꿉시다. 정교를 숙박 바꾸면 내려갔네 올라갔네? 내려갔죠? 뭐 한답니까? 신고. 누구한테요? 원주시장한테. 그럼 원주시장은 바뀌었던 거 알아요? 몰라요? 알죠.
정리해야 되나 해야 돼요? 스스로 정리를 해야지. 이렇게 뭐라고? 숙박이다. 세 번째, 종교를 갖다가 위락 바꾼다. 위락. 위락 바꾼 뭡니까? 이것은 옆으로 갔죠? 허영이 저영. 허영이면 네 하고 싶으면 해라. 그러면은 자, 했다. 그 다음에 허가 신고가 하니까 알은 몰라요? 모르죠. 모르면 이제 원래는 뭐라고 써야 되는데, 위락으로 써야 될게 뭐가 써져 있어요? 종교로. 세금을 받더라도 종교 용도로 받겠지. 건물은 위락이면 취득세보다 비싸도 훨씬 비싼데, 세금이 제대로 부과가 돼야 안 돼요? 안 된다고. 건축 정책 수립이 제대로 안 된다고. 이 건축물 대장이 똑바로 정리가 안돼 있으면 세금 부과 똑바로 안 되고, 건축 정책 수립이 제대로 안 돼요. 그러니까, 같은 시설군 안에서 바꿀 때는, 그래, 그냥 해라, 그냥 해, 해. 그냥 하다 어쩐다고? 얘들한테 말좀 해주라. 뭐라고? 건축물 대장에, 동일 시설군 안에 바뀔 때는 건축물 대장에 기재사항이 바뀌었습니다. 기재사항 변경하라고 신청, 이건 해줘야 된다고. 그래야 종교를 지우고 뭐라 쓰지? 위락 이렇게 써놓지. 같은 시설군 안에 변경은 건축물 대장 기재사항 변경 신청을 해야 되는데, 단 이런 두 가지는 안 한다. 왜안 하냐? 너무 경미하다. 경미, 경미. 여기서 경미란 동일 호 상호관이요. 동일 호 상호관의 변경. 무슨 얘기냐? 우리가 1호에 뭐가 있어요? 1호. 1호가 뭡니까? 예, 단독주택. 단독은 다시 단독, 다중, 다가구, 공간. 이 안에서 이렇게 바뀐, 이 안에서 바뀌는 게 동일 호 상호관. 이거는 너무 경미하니까 안 해도 괜찮고. 두 번째, 근린생활시설 상호요. 근생상호간의 변경은 이것은 빈번하고 주로 누가 한다? 서민들이 하니까. 규제 완화 차원에서 뭐안 해도 괜찮다? 기재사항 변경 신청 안 해도 괜찮다. 이렇게 정리하고 이제 마지막 하나 더 남았네. 104호설조. 104. 100 이상이면 사용승인 받고 500 이상이면 뭐 한다? 건축사 설계한다. 104호설 암기했으면 이제 100 앞에 말 붙여야지. 허가 신고 대상에서 100 이상이면 사용 승인 받고, 그리고 500 앞에는 허가죠. 허가 대상에서 500 이상이면 건축사가 설계를 해야 된다. 104호설 하고 104호설 암기 됐나요? 됐죠. 그러면 104 뒤에 딱단 써가지고 단. 자. 용도 변경하는 부분이 500제곱미터 미만으로서, 그러니까 100 이상이면 사용승인 받아야 되는데, 500 미만으로서 대수선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500 미만이면 몇 평이요? 평수라면 150평 미만으로서 대수선을 안 했다. 그 말은 큰 공사를 안 했다 이거 아닙니까? 그때는 어쩐다? 사용승인, 준공검사 안 받아도 좋다 이런 얘기입니다. 원칙은 허가신고 100 이상이면 용도 변경 끝나고 준공검사를 받아야 되는데, 허가신고 500 미만까지, 500 미만까지. 그러니까 100 이상이라 하더라도 대수는 했으면 무조건 된다. 준공검사 받아라. 근데 500 미만까지 뭐만 했으면 대수, 큰 공사 안 했으면 준공검사 안 받아도 된다. 규제 좀 풀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까지가 용도 변경이니까 이 내용 다 해가지고, 이게 용도 변경 한 문제짜리니까. 근데 얘는 분명히 나온다는 얘기니까 해결해 줘야 되고. 147페이지 맨 밑에 보면 복수 용도 인정은, 지금 우리 이 건물 2층 여기가 뭡니까? 학원인 자원. 여기에다 중개업 등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대로 놓고 등록할 수가 있다고. 복수 용도 인정이 된다고 얘기해. 그 다음에 148페이지 3번. 지역에 따른 적용법입니다. 이제 지역에 따른 적용법입니다. 건축법은 지역. 어디서 적용하냐? 건축법은 어디서 적용합니까? 이런 얘기요. 건축법은 어디서 적용하냐? 그러면, 자, 이큰 사각을 갖다 오면 전국이라고, 이게 전국입니다. 전국. 전국토입니다. 국토. 전국을 크게 네 개로 나눕니다. 네 개로. 첫 번째, 도, 관, 농. 자, 도시지역 이말 하지 말고. 도, 관, 농, 자에서 말하는 도는 뭡니까? 예, 네, 바로 나오네요. 주상군도 그말 하지 말고. 뭐라고? 개발. 토관농자에서 많은 돈은 뭡니까? 개발. 도시지역은 뭐 하려고 지정했다? 개발. 그럼 도시지역 뭐 한다? 개발한다. 개발? 지구단위. 자, 여기 지구단위. 여기 지구단위.
여기 지구단, 지구단 이렇게. 여기도 만다. 개발, 개발, 개발한다. 관농자에서 동이나 읍이면 행정구역이 동, 읍 이러고 나오면 행정구역이 동, 읍 이러고 나오면 여기도 만다. 개발한다, 개발. 그러니까 전규정 적용지역이 딱 봤더니 개발 목적인 첫 번째 도시지역, 지구단이 계획구역, 통 또는 읍입니다. 통 또는 읍. 섬이면 인구 몇 명이요? 500인 이상. 이 지역은 개발 목적인 이 지역은 건축법의 전부를 적용하고 도시 지구단위 통읍 건축법의 전부 적용하고 도시 지구단위 통읍이 아닌데 그럼 이제 뭐 남았어요? 순수하게 보죠. 순수하게 보죠. 도시 지구단위 통읍이 아닌 지역. 이 지역은 다음과 같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가지 안 쓰겠다. 첫 번째 뭐 안 씁니까? 도로와, 첫 번째, 도로와 대지의 관계. 대지는 도로의 임의 대상 접한 네가 안 쓰고, 두 번째, 도로의 지정 폐지 변경. 세 번째, 건축선의 지정. 네 번째, 건축선의 양 건축장. 이게 전부 다 뭐냐? 전부 다 이게 도로에 가는 거, 도로에 가는 거. 그러니까 도로와 관련인 규정 안 쓴다. 다섯 번째, 대지 분할자. 주거기타 60, 상업공업 150, 녹지 200, 그리고 방화지구 규정을 안 쓴다. 그러면 이런 것들은 어디에서만 쓴다? 도시, 지구단위, 동, 읍에서만 쓴다. 이 얘기입니다. 도시, 지구단위, 동, 읍에서만 쓴다. 그러니까 도로에 관한 규정은 어디에서 안 쓴다? 도시, 지구단위, 동, 읍이 아닌 데서는 도로와 도시, 지구단위, 통읍이 아닌 보존 목적인, 이거 뭡니까? 리 나머지, 리. 위지면 토수리, 위지면 토수리. 저런 데는 뭐가 안 돼 있다고? 도로 정리가 안 돼 있으니까. 도로 정리가 안 돼 있으니까. 이 규정을 안 쓴다. 합격하고 여러분이 실무하게 되면, 남자분들은 이 도로 때문에 애로사항이 되게 많아요. 도로 때문에. 도로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이렇게 지금 도로가 있다. 쫙에 도로가 있고, 이렇게 이런 도로도 있고, 도로가 이렇게 큰 도로가 있고, 여기에 조그만 도로가. 그러면, 상식적으로 건축하려면, 대지가 어디에 닿아야 돼요? 도로에. 몇 메타 닿아야 돼요? 2m. 그럼 2m 닿아야 되는데, 자, 이 땅에다 허가 신청 허가가 나올까요? 이 땅에다 허가 신청 허가가 나올까요? 그러면 이게 뭐라고? 도로가 돼요. 도로가. 도로입니까? 도로예요. 도로입니까? 도로요. 대지는 건축하는 땅은 어디에? 도로에 몇 메터 접했다? 2m 이상을 접해야 허가가 나온다고. 그럼 말하는 이 도로가 무슨 도로냐? 이 도로가 내비가 아니고 인터넷 지도 들어가서 로드뷰 보게 되면 노트북 꽁 누르면 이렇게 파란 선이 따라가는 도로, 파란 선이 따라가는데 여기는 파란 선이 안 따라가는 거야. 이런 도로를 보고 이게 우리가 말하는 도로입니다. 법정도로. 이게 우리가 말하는 도로 무슨 도로? 법정도로. 어떨 때는 공도로 이 말 써요. 누구는 법정도로, 누구는 공도로 이 말 쓴다고. 이 도로는 법정도로가 아니니까 이것은 무슨 도로요? 현황도로. 원주는 현황도로 그럽니까? 현도로 그럽니까? 현황도로 씁니까? 어떤 데 가게 되면 현도로 그래요. 이거는 현황은 도로지만 법에서는 도로라고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도로 문제 때문에 이제 1년 이제 우리 합격하고 난 다음에 중개하게 되면 모르면 인터넷 뒤져봐야지. 우리 다 인터넷 웬만큼 다 나오니까. 도로 공부하다 보면 무슨 말 나오냐? 자, 현안도를 이용해서 갑이 여기에다 허가 신청하니까 갑이 허가 신청 허가가 나왔다. 자, 그 바로 옆에 땅에다가 을이 여기에다가 자, 딱 이 기간 1년 후에 을이 허가 신청하니까 허가가 안 나왔다. 무슨 일이 있었냐? 이 질문이 하나 인터넷 돌아다녀.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 사람 글이 좀 기억이 많이 남고. 자, 현황도를 이용해서 갑이 건초 분명히 받아서 건축을 했는데 그 바로 인근에서 똑같은 도로인데 현도로인데 을이 허가 신청하니까 을은 허가가 안 나오더라. 무슨 일이 있었냐? 그러면서 그 사람이 딱 답을 하는데 뭐라더라냐면
1년이라는 기간 동안 뭐가 바뀌었냐? 행정계획이 바뀌었다. 행정계획. 얘가 허가받을 그 당시에는 얘기가 뭐였는데? 니였는데 얘가 허가받으니까 뭐가 됐다? 동이 됐다. 그럼 어쩐다? 허가가 안 나온다. 저 얘기가 지금 이런 얘기요. 이게 지금 자 도시지구단위 도응업에서는 건축법에 전부 쓰지만 도시지구단위 도응업이 아닌 지역에서는 도로와 대지 관계 이 규정 같습니다. 그렇죠? 도로와 대지 관계 저건 어디서 쓴다? 도시지구단위 도응업에서 맞습니다. 도시지구단위 도응업 그중에 첫 번째 뭐라고? 대지는 도로의 임의 대상 제표입니다. 이게 도로와 대지 관계요. 이 조항을 어디서만 쓴다? 도시지구단위 도응업 도시지구단위 도응업 그래서 도시지구단위 도응업을 갖다가 도응업을 원주에서 말할 때 땅 중개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냐 그러면 말할 때요 법정 도로 적용지역 그래요. 제가 원주 중개하는 사람들이 이 말 쓰더라고. 법정 도로 적용지역. 그러면 여기를 뭐라 한다? 비법정 도로. 이 말 알아야 돼요. 여기서 중개 땅 중개하고 있어요 지금. 이 지역을 뭐라고 한다? 여기는 자, 이 도시지구단위 도응업이 아닌 지역을 비법정 도로 적용지역 그렇게 말한다고. 그럼 우리가 그 말을 알아 먹어야 된다고. 위에는 법정 도로 적용지역, 비법정 도로 적용지역. 도시지구단위 도응업은 법정 도로 적용. 법에서 인정하는 도로. 도시지구단위 도응업이 아니면 법에서 인정하지 않는 도로도 적용한다 이런 얘기 아니요? 그래서 제가 도시지구단위 도응업이 아닌 데서는 도시지구단위 도응업이 아닌 데서는 도로와 대지 관계 적용하지 않는다. 이 말이 얼른 이해가 안 돼가지고 이 말을 갖다가 정확히 해석하죠. 저 설명을 해줘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어디다 전화했냐 그러면 도시지구단위 도응업이 아닌 데 타자 되지 않겠어요? 가장 만만한 게 어디입니까? 여기. 그 땅을 내가 알고 있으니까. 해가지고 전화 따겠어요? 여기 전화해가지고 여기가 어디입니까? 해남입니다. 해남군. 해남에 가면 이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지면 터수리. 인터넷 찾아봐야 나온가 안 나온가. 이지면 터수리 574번지가 우리 집 번지수요. 이지면 터수리 574번지. 이렇게 해가지고 자 여기 있는 땅을 딱 잡아서 제가 이렇게 도로가 있습니다. 도로가 있는데 자 일부러 하나 둘 세 번째 자 23번지 딱 돼가지고 여기는 지금 도로가 없는 거예요. 도로가 없는데 전화해가지고 해남군 군청 전화해가지고 자 무슨 일입니까? 건축가 바꿔주세요. 바꿔주는 거예요. 네, 없어요? 잘 찾아보라고 거짓말 안 하니까. 여기에다가 23번지에 건축허가가 나 이거 밭이에요 밭 이거 현재 지금 밭이라고 밭 밭인데 전부 다 맹지지 맹지 이거 가지고 여기에 건축가 나옵니까 물어보니까 담당 공무원이 잠시만요 뒤져보지만 거기 허가가 안 나옵니다 그런 거예요. 제가 왜 허가가 안 나옵니까 물어봤더니 아 거기는 길이 없어서 허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아니 길이 없으면 허가 안 해준다는 그런 법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있습니다. 무슨 법입니까? 건축법입니다. 건축법 몇 조입니까? 그러니까 건축법 뭐 30몇 조입니다. 막 얘기한 거예요. 그래요? 근데 있잖아요. 이 땅은 잘 보세요. 이 땅은 자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 보게 되면 도시지도 아닙니다. 여기는 지구 단위도 없습니다. 그리고 뭡니까? 동도 아니고 읍도 아니고 뭔데요? 린데요? 위지면 터수리. 아니 터수리에 지구 단위 없잖아요. 지금. 동도 읍도 아니잖아요. 그럼 용도 지금 여기는 지금 관리지역인데 왜 허가가 안 나옵니까? 길이 없어서 안 나옵니다. 그래서 건축법 몇 조 몇 단 그러니까 제가 아 그거 있잖아요. 이것은 건축법 4조거든요. 건축법 4조에 의해서 도시 지구단위 도응업이 아닌 적은 도시 지구단위 도응업이 아닌 적 여기서는 도로와 대지 관계에 관한 규정을 적용 안 한다고 했으니까 허가를 해줘야죠. 그러니까 담당 공무원 잠시만요. 건축법 4조 찾아보는 거예요. 순간 해석하려니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거 허가 안 나오는데 찾으면서 다른 사람들은 여기에다가 허가 신청하면 허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네, 그러고 돌아갔는데 저는 왜 안 나옵니까? 그분이 건축법 몇 조 몇 항에서 좀 그 다음 들은 거예요. 건축법 4조에서 이거는 린데 터수리에 왜 허가가 안 나옵니까? 이 제도 안 쓰잖아요. 그럼 그분이 찾아보면서 안 나오는데? 자, 왜 안 나옵니까? 건축법 40몇 조 몇 항에서 건축법 4조 보라니까 건축법 4조 이거는 건축법 4조 도시지구단위 도응업이 아니라니까 자꾸 그 얘기하냐고. 그러니까 이분이 난감한 거예요. 그러다가 실화예요 실화.
아닌데 물어보면 안 될까요? 실제 그분이 담당 공무원이 난감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 미안합니다. 그러니까 그 군에 인허가 담당 그 그분 좀 바꿔줘라. 인허가 담당하는 분. 그러니까 그분이 내가 담당. 아니 본인이 담당이면 누구한테 물어보냐고. 더 물어볼 사람이 없지. 그럼 본인이 해줘야지. 그러니까 이거 허가가 안 나와요. 왜 안 나와요? 길이 없잖아요. 아 길이 없다 이 말 하지 말아니까 안 쓴다니까. 거기서는 니에서 안 쓴다니까. 깜깜한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그러면 근데 무슨 일 때문에 그러니까 아 내 고향인데 내가 거기 내가 직접 살려고 이번에 내가 지금 균형할 건데 거기 가서 살려고 집 짓려고 하는데 당신이 허가 안 해주면 난 안 되잖아. 그분이 아니 왜 꼭 거기다 집 짓는다고. 아니 이게 내 땅이니까 집 짓는다고 남의 땅 짓을 거냐고. 깜깜한 거예요 그분도. 그분이 하는 얘기가 그냥 우리 군 말고 다른 데 한번 물어보면 안 될까요? 해가지고 진짜 제가 광진구 있죠? 광진구 서울 광진구 광진구 가는 그때 이제 건축가 그 계장님이 아는 형님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해가지고 형님 거기 허가 담당 좀 바꿔줘봐요. 바꾸니까 얘기합니다. 이러이런 일인데 얘기해가지고 설명하니까 여기에는 이거 건축가가 해줍니까 안 해줍니까? 그러니까 그 담당 공무원 하는 얘기가 뭐라 한 줄 아세요? 아니요. 그분 하는 얘기가 예, 저는요 부부 싸움 안 합니다. 이러고 말하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아니 여보세요. 우리는 서울특별시 아닙니까? 서울특별시에 무슨 놈의 위지면 터스리가 있냐고. 있을 수 없는 예를 들어가지고 질문을 위한 질문하지 마세요. 이런 얘기요. 그분은 나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으니까 생각하지도 않는다고 그런 질문 하지도 말라는 얘기요. 근데 저는 궁금한데요. 아 궁금해도 나한테 묻지 말라고. 우리는 그런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아까 방벼. 그래서 어디를 전해냐. 결국은 국토부. 국토부 전화해가지고 국토부 전화해서 한번 전화통화하려면 진짜 한해 별따기요. 열대 분해야. 이 앞에는 주택조합 때문에 전화를 갔다가 몇 번 시도해서 결국 마지막 한번 했는데 전화하기가 진짜 힘들어요. 그래서 아예 서면전에 서면. 서면전화 가지고 서면질이랍니다. 서면질이. 딱 해가지고 딱 대주면서 자 이 내용이 무슨 뜻입니까 해가지고 그러면 해남군 위지면 터스려는 도로와 대지의 관계 대지는 도로에 2m 접하지 않는다 이 제도 안 쓴다는 얘기인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물어본 거예요. 그럼 그래서 답하기 애매할 거 아니에요. 무슨 뜻입니까 해서 제가 오지 선다를 줄 테니까 그 중에 하나가 맞다는 게 얘기해 보라. 어느 게 맞는가. 첫 번째 자 2m 접해야 된다는 규정 적용 안 하는 것은 첫 번째. 자, 그러면 전혀 접하지 않는 맹지에도 허가를 해준다는 뜻이냐? 아니면 접하긴 접해야 되는데 2m 미만 접해도 괜찮다는 뜻이냐? 아니면 2m 이상은 반드시 접하되 이 도로가 건축법상, 그 말은 그 법에서 정한 도로가 아니어도 된다는 뜻이냐? 해석하는 게 다릅니까? 이 대지가, 이거는 말할 수가 없는 게 대지는 그 땅이니까. 이렇게 써서 보내는 거요. 어느 게 맞습니까? 그러니까 그 국토부 관계자는 얘기가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 건축하려면 길은 있어야죠. 사람이 다녀야 되니까. 날아갈 수 없으니까. 길은 있어야죠. 그래서 도로는 있어야 되는데 도로에 2m 접하긴 접해야 됩니다. 2m 접하긴 접하는데 그 도로가 굳이 무슨 도로가 아니더라도 법정 도로가 아니어도 괜찮다는 뜻입니다. 이런 얘기요. 그러니까 지금 법정 도로가 무슨 도로요? 현황 도로라 하더라도 한마디로 뭐가 있다 하더라도 그분 저한테 이해 들어오는 게 뭡니까? 저수지에 뚝 있죠. 뚝. 뚝방 걸어다니니까. 뚝방이라도 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얘기요. 그래서 결론은 이게 맞는 말인 얘기요. 지금 대지와 도로 관계가 대지는 도로에 2m 이상을 접해야 되는데 이 제도는 어디서 쓴다 그러면 도시지구대 동읍에서는 쓰고 도시지구대 동읍에서는 안 쓰는데 안 쓴다고 하는 것은 2m가 안 접한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2m 접하긴 접하는데 그 도로가 무슨 도로가 아니어도 법정 도로가 아니어도 괜찮다는 뜻이다. 이렇게 해서 갖다가
그래서 뭐가 된다고? 현황도로가 된다고. 그러면 이 현황도로 범위를 어디까지 볼 겁니까, 이제? 현황도로 범위를. 우리가 논둑 있죠, 논둑. 사람 걸어다니니까, 이거. 사람하고 앞에 소가면 우리가 따라다니고, 거기도 됩니까? 이게 문제예요. 경기가 다녀, 경기가. 그럼 떨어져, 어쨌거나. 산길도 산길, 그것도 됩니까? 이런 게 문제. 어디까지 인정할 겁니까? 일단은 임도는 안 돼. 임도는 안 돼. 농로 같은 경우는 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어. 결론 궁극적인 것은 국토부의 지리를 딱 하면, 자, 현재 이렇게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도로에 접하면 허가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라고 지리를 딱 하면, 국토부에서는 몇 마디 써놓고, 해당 관할 지자체 문의하기 바랍니다. 결론은 모든 것은 누구한테 넘겨요? 원주시로 다 넘겨, 원주시로. 결론은 그 지자체하고 협의해봐라. 그 지자체 물어봐라. 그러니까 도로에 관한 것은, 제가 앞에 얘기하면 안 돼. 저도 도로 공부한다고. 정확히 알아야 되니까. 우리나라 도로에 대해 제대로 알고 있는 게 별로 없어. 여기에 대해서는. 전부 다 저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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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그래서 뭐, 정 교수인가, 부산에 있는 분, 이분. 이분이, 그분이 잘한다고 해서 그분한테 이틀 수업을 들었는데, 그분도 한참 설명하다 결론은 저래. 한참 하다 결론은 저래. 결론은 저래.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로에 대해서는 법정도로는 관계없지만 현황도로가 나오면 항상 지자체한테 한번 물어는 봐야 돼. 되는지, 안 되는지. 나중에 지금 남자분들은 도로 공부도 좀 해야 될 것이고, 도로 공부할 때는 우리가 지금, 그런 걱정할 필요가 없고 도로 안 할 거니까. 자기 영섭이 같은 그런 친구들은 도로 공부하려면 이 사람한테 분명, 우리나라는 이 사람 말고 들 사람이 없어. 도로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이분한테 수업 들 때인데, 이번 수업 들 때는, 우리가 중개사, 그분 강의할 때 보게 되면, 중개사는 기본적으로 마스터에 따른 전자에서 강의돼요. 그러니까 기본 베이스 깔고, 저 위에서 강의하는데, 속도가 되게 빨라요, 되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처음 보게 해서 배우는 이 정도 내용을 안다는 전자하에서 저런 수업을 들어야 따라갈 수가 있겠더래요. 제가 한번 들어봤는데. 그래서 정리하게 되면 148페이지 정리입니다. 도시지구단위 동업은 무슨 목적? 개발 목적, 건축법에 전부 쓴다. 도시지구단위 동업이 아닌 적은 보존 목적, 일부 안 쓴다. 뭐 안 쓰냐? 첫 번째, 도로. 네 개가 동시에 가야 돼요. 두 번째, 방아지구. 세 번째, 대지 분할자는 적용 안 한다. 그렇게 알고요. 자, 149페이지 2장, 건축물의 건축입니다. 자, 1번. 2장이 건축법이 1장하고 2장이 중요 파트입니다. 첫 번째, 건축에 대한 입지규모의 사전결정은, 자, 먼저 허가 신청해가지고 불허가 처분 나오면 피해보는 거예요. 국민도 피해보고, 국민이 피해본다. 그만큼 국가도 피해본다. 이 얘기고. 그러니까 처음부터 허가 신청하지 말고 어쩌라고 한번 물어보라고. 법에다가 이거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물어보고 법에서 된다 그러면 그때 허가 신청하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개인들이 재산적으로 피해보는 걸 예방합시다. 이런 얘기요. 그래서 1번, 허가 대상 건축물 건축을 할 때는 허가 신청 전에 허가권자에게 당해 건축물 해당 대지 건축을 시 이 법 또는 다른 법 규정에서 허용되는지 사전 결정 신청할 수 있다. 포인트 3개죠. 첫 번째, 무슨 건물? 허가 대상. 모든 건물의 허가 대상. 두 번째, 누구한테 물어봐요? 허가권자한테. 세 번째, 끝맺음이 할 수 있다냐 하이한다냐. 할 수 있다. 두 번째, 사전결정 신청한 데는 건축의 심의, 교통, 영향부서 개선대책 검토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 뭐 따지 말고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세 번째, 허가권자는 사전 신청된 건축물의 대지 면적이 환경 영향평가 대상 사업이면 누구하고 협의하냐? 환경부처 장하고 협의한다. 누구냐? 이거 모르니까 환경부처 장하고 협의한다. 네 번째, 이렇게 해가지고, 자, 허가권자는 이제 된다, 안 된다, 받았죠? 받았으면 판단하죠? 판단해서 돼, 안 돼, 라는 사실 결정해서 신청자한테 통보하고, 다섯 번째, 허용 결정 통보가 나오면 의제되는 거 네 개 있어요. 첫 글 따서, 개, 산, 농, 하. 개발인 허가, 산지 전용, 농지 전용, 하천 전용과 개, 산, 농, 하 받은 걸 본다. 여섯 번째, 왜 받은 걸로 보냐? 그러면은, 허가권자 그쪽 기관장과 협의했으니까, 협의 요청받은 기관장은 며칠 내 대다? 건축법 맞죠? 며칠? 15일. 다른 데서 의제는 며칠인데? 20일인데. 건축법만 15일. 일곱 번째, 사전결정 통지받고 2년 내 허가 신청 안 하면 사전결정 효력 상실. 그거 한 김에 밑에도 맞아졌고. 아까 지금 저 위에 2번 보면
사제관제 신처한테 건축인의 심의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 그랬죠. 심의하고 심의하고 2년 내 허가 신청을 하면 심의 효력 상실. 그래서 핵심만 봅시다. 1번 허가 대상 허가권자한테 신청할 수 있다. 두 번째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 세 번째 환경이 어쩌고 저쩌고 나면 환경 무차하고 협의한다. 네 번째 자 허가권자는 결정해서 신청자 통지. 다섯 번째 통지하면 계산 농하 의제. 여섯 번째 왜 의제냐 미리 협의했으니까 기관장은 15일 내 대답. 일곱 번째 허용결정 통지받고 2년 내 허가 신청해라. 안 하면 효력 상실. 건축인의 심의 거치고 2년 허가 신청을 안 하면 효력 상실. 그 다음에 넘기면 이제 2번 건축 허가입니다. 건축 허가. 건축 허가는 건축할 수 있는 권리가 법에 의해서 제약을 받고 있어요. 자, 이렇게 지금 갑이 이렇게 땅 가지고 있다. 얘가 여기에다 건축을 하자. 자, 얘는 건축을 하자 그러면 건축할 수 있던 권리가 있냐 없냐 있거든요. 땅 소유권까지만 사용수익처분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없다 있다. 있는데 법에 의해서 어쩌라고요? 하지 마라 금지. 왜 하지 마라? 국토가 한정돼 있으니까.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하지 마라. 절대 하지 마라 그건 아니거든요. 절대가 아니고 상대. 하지 마라 해놓고 자 법에서 뭐 만들어 놓을 테니까 기준 만들어 놓을 테니까 이 기준에 맞춤 어쩐다? 허가를 해준다 이거 아닙니까? 일단 하지 마 해놓고 법이 정하는 기준 맞춤 좀 허가해준다. 하지 마 그러니까 안 해야 될 의무. 무슨 의무요? 부작위 의무가 생기는 거요. 원래 건축하는 권리가 있다 없다? 있는데 하지 마 그러니까 권리가 박탈당하나요? 권리가 제약을 받나요? 권리가 제약을 받는 것이지 박탈당하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 건축하는 권리가 있다 없다? 있다. 법에서 어쩌라? 하지 마라. 안 해야 될 의무가 생겼다. 법이 정하는 기준을 가지고 뭐 해준다? 허가를 해준다. 허가를 해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에 있던 금지가 어쩐다? 없어지는 거예요. 부작위 의무가 어쩐다? 없어진다. 제약받던 권리가 어쩐다? 원상태로 되돌아간다. 이게 본래 의미의 허가예요. 그래서 허가를 말할 때는 금지를 어쩐다? 해제한다. 금지 해제다, 부작위 의무 해제다. 권리 얻습니까? 못 얻습니까? 허가 받으면 권리를 얻어요? 못 얻어요? 방금 뭐라 그랬어요? 얻는다, 못 얻는다? 얻으려면 없는 걸 얻는 게 얻는 거예요. 없는 거 얻는데. 원래 있어요? 없어요? 있었다고. 있는데 얻는다고? 제약받는다고. 제약이 없어진다고. 어쩐다고? 원상태로 되돌아간다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권리 취득은 절대 아니란 얘기요. 권리 취득은 타인 토지 출입허가요. 타인 토지 출입허가. 우리는 남의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없다? 없다. 토지의 시설 사업하려고 남의 땅에 들어가죠? 허가받아서. 그럼 어쩐다? 그럼 권리가 생긴다. 타인 토지 출입허가는 그건 특허니까 권리 취득이고, 건축허가는 금지 해제지 절대 권리 취득이 아니에요. 그래서 1번 의미 법적 성질인데 건축허가란 일반적으로 금지된 건축행위를 일정한 요건 해제해서 본래 자연적 자유가 권리를 회복시켜준다. 권리 회복. 첫 번째 법률행위 정쟁이고 그 박스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미리 말해서 안 중요. 출제 가능성 10%도 안 돼요. 법률행위장 행정이다. 행정청의 의사표시를 요하고 의사표시 한대로 효과발생. 두 번째, 명령적 의무입니다. 의무. 형성적 권리입니다. 권리. 그래서 명령적 행정이 의무를 해제하는 것이 권리 주는 것은 아니다. 세 번째, 쌍방적 그 말은 가만히 있으면 허가해줘요? 안 해줘요? 안 해줘요. 내가 신청해야 해준다. 쌍방적이고. 네 번째, 상대적 금지해제고. 다섯 번째, 대물적 허가지 대인적 허가가입니다. 대물적 허가는 이전이 돼요. 대인적, 공인중개사 자격증 교부하는 것. 그것은 뭡니까? 대인적이에요. 대인적. 그 증 남한테 팔아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남한테 넘길 수가 없어요. 건축허가는 남한테 넘길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적법요건이냐 유효요건이냐. 허가받지 않고 건축해도 행위 자체는 유효하다. 그 대신 위법행위로서 처벌받습니다. 처벌. 허가받고 해야 적법한 행위다. 그래서 적법요건이고 기속이냐 재량이냐 그러면 기속. 허가관청한테 선택권이 없어요.
법이 정하는 기준 맞으면 무조건 허가, 안 맞으면 무조건 불허가. 이게 기소경영. 주택법 시간에 배우는 사업계획 승인은 기속이 아니고 재량력. 사업계획 승인은 법이 정하는 기준에 맞아야 되고, 두 번째, 그 행위가 공익에 맞아야 돼요. 공익에 맞냐 안 맞느냐는 것은 행정청의 재량이에요, 재량. 근데 건축허가는 재량이 아니고 법이 정하는 기준에 맞으면 무조건 허가, 안 맞으면 무조건 불허가. 그래서 기속형이고, 허가증 구두라는 것이 아니고 증 줍니다. 요식형이고, 수익자 건축주한테 이익을 주니까 수익적이고, 건축주한테 이익을 주면 주변 사람은 참아야 될 의무를 주거든요. 효과가 두 개 돼서 복효적, 이중효과적, 그런 말 써요. 지금부터 이제 설명을 할 테니까 지금부터 한 내용만 이 사람처럼만 공부하면 합격합니다. 잘 들으세요. 지금부터 시작해도 우리는 동영상이 있으니까 충분히 합격할 수 있어요. 지금 이분은 강남 선릉에서, 강남 선릉에서 중개업하고 있는데, 제가 아마 이분이 아마 12회인가 13회인가 14회인가 그 이쯤 됐는데, 종로에서 이분 만났어요. 종로에서. 종로에서 언제 만나냐면 5월달에 만났습니다. 그분이 아마 그때 당시에 아마 거의 50은 안 됐을 거고 50 다 됐어요. 40후반. 그러니까 어쨌거나 지금은 이제 60을 넘었으니까, 60 훌쩍 넘었으니까. 그때 이분이 왔는데 5월달에 처음 와가지고 공부한다고. 첫날 수업을 딱 듣는데, 월요일 딱 듣는데 공법을 딱 하는 거예요. 딱 들어갔더니 이 사람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설명을 열심히 하니까 한 시간 딱 들었는데 멘붕 온다 그러죠.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한 시간 딱 끝나자마자 내려가니까 같이 따라 내려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딱 앉아있으니까 딱 들어가지고 딱 하니까, 교수님 오늘 점심에 무슨 약속 있습니까? 없는데요. 그럼 약속하지 말고 저하고 좀 얘기 좀 할까요? 무슨 일입니까? 그리고 이 얘기를 시작한 거예요. 해가지고 이제 같이 나갔습니다. 식사하면서, 자 점심 식사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이분이 딱 앉자마자 저보고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저는 이번 시험에 반드시 합격해야 돼요. 저는 이번 시험에 반드시 합격해야 돼요. 우리 학원에서 저한테 이런 말 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어요. 반드시 합격해야 됩니까? 눈으로 이런 말 해도 자기가 먼저 와서 저는 이번에 반드시 합격해야 됩니다. 뭔가 우리는 그런 계기가 없는 것 같아요. 이분은 반드시 합격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했냐면, 아니 여보세요, 본인만 반드시가 아니고 그 강의실 있는 사람들 전부 다 반드시 합격해야 된다고. 근데 뭔가 사정이 있습니까? 물어보니 이분이 사정이 있대요. 사정이 좀 있어서 꼭 합격해야 된다. 무슨 사정이 있습니까? 딱 봤을 때 우리가 이분이 강남, 우리 말은 강남 사모님이에요. 강남 사모님. 이분이 와서 왜 반드시 합격해야 되냐. 자, 이분은 강남 사입니다. 강남에서 최고 비싼 동네 어디입니까? 청담동? 대치동 아닙니까? 그때 당시엔 대치동 같은데. 하여튼 대치동에 있는 아파트를 팔아가지고, 아파트 팔았어요. 아파트 처분해가지고 봉천동에 있는 아파트 샀어요. 돈 남아요 안 남아요? 남죠. 자, 선릉에 있는 상가를 샀어요. 계약금 쳤다고 돈 다 준 것이 아니고 그래도 이것도 남는다고. 그리고 남으니까 영종도에 있는 오피스텔 샀어요. 하나 팔아서 세 개 샀다고, 세 개. 좀 비싼 거 판 모양이지. 그랬는데, 근데 뭐가 문제입니까? 근데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아니, 근데 영종도 오피스텔 왜 샀습니까? 물어봤더니, 있잖아요, 해외여행도 다녀야 되고 해외여행 갔다 오면 시차 적응이 안 되니까 좀 여기서 하루 이틀 쉬다가 시차 적응하고 온다고. 그래서 속으로, 와 대단하다, 역시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시차 적응한다고 그것 때문에 오피스 샀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데 했던 게 샀대요. 그랬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얘는 계속 올라가는데 뚝뚝 떨어진 애들이 세 개 다 뚝뚝 떨어지니까 쫙 1년 이상 얘가 반값 이렇게 반값 뚝 떨어졌다고. 반값 떨어지니까 나름 분산 투자한다고 했는데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코가 쭉 받는 것이 아니고, 여자들은 우울증 걸리면 심각하다 그러잖아요.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두근 불출하고 아예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서 이제 봤을 때 불안하게 시작하는 거예요. 이걸 누가 빨리 눈치챘냐면, 종로에 있는 친구가 눈치챘는데, 이 친구는 종로에서 관광업계 종사하고,
이 친구가 눈치챈 거예요. 분명히 뭔 일이 있다. 이럴 리가 없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만났더니 이분이 결론을 이런 속사인 얘기하면서 죽고 싶다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라 했냐면 친구가, 그래서 우리는 친구를 잘 만나요, 친구를. 친구가, 야, 죽기는 뭐 죽냐, 그거. 네가 좀 까먹, 많이 까먹는데 네가 다시 벌면 되지, 죽기는 왜 죽냐. 그러니까 이분 한 얘기가, 야, 이 나이에 내가 뭐해서 돈 벌겠냐고. 그러니까 한 얘기가, 야, 대한민국이 벌 수 있는 방법 딱 하나 있다. 너 충분히 할 수 있다. 그게 뭔데? 그랬더니 이거 보고 중개벌, 중개. 이거 하면 충분히 벌더라, 이거 하면은. 진짜? 진짜요.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는데? 너 빨리 일단은 학원 가서 중개사 자격증 따고 쭉 쭉 따가지고, 열심히 쭉 따가지고 하면은 주변에 친구 많으니까 충분히 되지 않겠냐 한 거예요. 그럼 내가 하면 할 수 있을까? 너 충분히 한다고. 그렇게 해서 5월 달에 보는 거예요, 이 사람은. 5월 달에 와가지고 10월 달 시험 봐야 되겠어요. 그러면 자신 이제 끝낸다고 딱 하는데 첫날 딱 수업이니까 공법에서 턱 맡기는 거예요. 5월 달이면 지금은 여러분 6개 법이지만 그때는 공법이 9개. 지금은 제가 아주 천천히 수업하잖아요. 그때는 지금보다는 좀 더 빨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이분이 제가 식사합니다. 근데 저한테 원하는 게 뭡니까? 그때 당시는요. 왜 지금에 된다? 지금은 동영상인데 그때는 동영상이 없었어요. 오로지 하고 나서 실강 드린다고. 그러다 보니까 근데 원하는 게 뭡니까? 했더니 그럼 죄송한데 제가 아무래도 질문을 해야 되겠다. 이게 1년에 끝내려면. 그래서 아, 하세요. 그건 관계없으니까. 근데 일주일에 한번 질문하면 언제 기다리냐. 그래서 전화번호를 주세요. 질문 좀 할 테니까. 좋죠? 그 대신요. 제가 질문하면은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지 마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럼 어쩌라고요? 제가 질문하면, 예, 시간이 없으니까 질문 내용에 출제 가능성이 있는가 없는가 이 말만 해주세요. 질문을 딱 하면, 자, 교수님, 돼지는 돌에 2m 이상을 접혀야 된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 시험에 안 나와. 그럼 끝나는 거예요. 처음에 나와. 그러면 설명 한번 해줘보세요. 이런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이분은 질문이 이겁니다. 시험에 나와, 안 나와, 나와, 안 나와. 나 이거 모르겠는데. 이거 나온다고 할 것이고, 안 나와 할 것이고. 한 번에 끝내야 되니까. 이렇게 해서 공부하니까는 허구 헌날 이제 전화를 다 하는 게 6명한테. 계속 합니다, 계속. 공부를 엄청나게, 엄청나게. 이렇게 해서 하는데, 이제 얼마나 열심히 하는가. 우리 학원은 그런 게 없는데, 다른 학원 가면은요, 다른 학원 화장실에 화장실 앉아있으면 전부 다 화장실 앞에 뭐가 있냐 그러면 죽을 만큼 공부해도 안 죽는다. 이게 있어요, 이 문구가. 무슨 얘기냐? 공부해요. 절대 안 죽어요. 죽을 것 같지만 죽을 만큼 해도 안 죽는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공부를 죽을 만큼 한다고. 그래도 안 죽는다고. 다른 학원은 다 이거 있어요. 우리 원장님 왜 안 쓰나 모르겠어요. 근데 진짜 열심히 하다 7월달 되니까 이거 9개 법을 공법을 2달에 절대 맞출 수가 없어요. 2달에. 그러니까 이제 보충을 한다. 보충. 그래서 자 우리 문제풀이 들어가기 전에 일요일날 보충 한번 하고 마무리 짓고 합시다. 나오세요. 딱 나오는데 이분이 일요일 아침에 딱 나오다 거기에서 방에서 쓰러진 거예요. 근데 그 집 남편은 신랑은 공부하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지금 저것부터 알아봤고 하지 말아니까 왜 팔아가지고 재산을 갖다 반토막 내놓고 그건 공부한다고 밖에 돌아다니는 게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하지 마라. 그런데 지금 40 후반 딱 누굽니까? 40 후반 집에 가서 싸우면 이겨야 져요? 이겨요? 이기죠? 져요? 이게 40 후반 되면 부부싸움 하게 되면 여자가 이겨 남자가 이겨요. 여자가 이긴다고 했더니 여자가 이기다 보니까 하지 마라 그래도 하죠. 근데 마침 딱 쓰러지니까 마침 잘 됐죠. 이제 그만하라고 됐으니까. 내가 돈 벌어도 먹고 사는데 지장 없으니까. 이분은 공무원 상급이었고 그때 당시에 공무원 상급이 이 사람이 어디에 있었냐? 감사원에 있으니까 모든 정보는 다 알고 있어요. 이 사람이 하지 마라 그랬는데 이깁니다. 이게 끝까지 한다고 화장실에서 이름 묻고 봤다가 안 죽는데 여보 안 죽는데 걱정하지 마. 그러니까 남편이 병원 데려가서 약 져가지고 그날 안 나오고 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 있었습니까? 월요일 되니까 사실 이래서 좀 쓰러졌는데 병원 가가지고 약 져서 한다고. 이렇게 이 사람이 죽을 만큼 했는데 결국 안 죽고
5월달에 시험 봐가지고 동강도 없는 그때 당시 시험 봐가지고 이 사람이 10월 되니까 합격을 했다고. 우리 기술을 하게 되면 이 사람이 몇 개월, 이 사람이 6기로다, 6개월. 그때부터 참여했으니까, 모임에. 그러니까 나중에 모임 계속 하다 보면 이 사람 분명히 만날 거라고. 그래서 합격해가지고, 난 돈 벌기 시작해야죠. 어디로 갑니까? 하면, 자, 교대 앞으로 갑니다, 교대. 교대 앞에, 여기는 이제 법인들, 법인의 체반인데, 움직일 때마다 전화해요, 자기는. 움직여요. 지금은 선릉에 있어요. 선릉에 있고, 더 이상 다른 데 어디 갔다는 말이 없으니까 선릉에 있어요. 지금 여기 가게에서 자기가 지금 중개하고 있으니까 여기서 지금 움직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돈 들어오니까 이분이 교대 가가지고 교수님 교대 갔습니다. 교대에 혹시 누가 아는 분 있습니까? 예, 친구가 법인 하는데 얘기했더니 오락해서 갔습니다. 한 달 딱 되니까 교수님 저는 방이동 갑니다. 아니 이따가 왜 또 방이동 갑니까? 막 웃으면서 하는 얘기가 아 친구 사업에서 못 듣게 했어요. 왜 못 듣게 했어요? 그 친구가 남자인데 이게 법인이다 보니까 직원들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직원들이. 아침 되면 사장이 오면 전부 다 인사하는데 자기는 친구한테 인사 못하게 인사하려니까. 인사 못하겠다. 그래서 아, 불편 안 되겠다. 한 달만 딱, 방이동 딱 들어가니까, 자, 누구는 주택하고, 주택, 아파트하고, 일반 주택하고, 누구는 상가하고, 누구는 땅하고, 여기 가가지고 일 좀 하고 싶은데요. 그랬더니 그 사장 하는 얘기가 공장이 남았는데 타 파트가 있으니까 팔려면 와서 이거 한번 해보세요. 근데 서울 방이동 다 알죠? 거기 공장 없어요 그거. 거기 공장이 없어 그 공장. 그래도 할게 이것밖에 하겠다고 한 거예요. 그걸 하겠다고 일 배운다고 딱 있는데요. 자 그래서 중개합니다. 중개하는데 갑이 와가지고 땅을 팔아주세요. 을이 와가지고 땅을 사주세요. 매도 매수. 자 이 사람이 왜 살려갑니까? 공장. 그러니까 이런 거죠. 공장 내 담당이니까. 액수가 커요, 액수가. 한 건 하게 되면. 몇 백이 아니에요, 이것은. 공장합니다. 공장 무지 필요합니다. 근데요, 좀 급합니다. 뭐 급한데요? 지금 법이 개정 중에 있는데, 이거 얼마 지나면 허가 안 나옵니다, 이제는. 이 공장이. 근데 나는 사업상 지금 빨리 해야 되니까. 빨리 공장 무지해서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땅 해주세요. 근데 이 사람 땅 가지고 분석해보니까 딱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한테 이렇게 이 땅을 갖다 이렇게 중개를 하는 거예요. 중개를 하는데 이 사람은 공장이 자기 사업이니까 만약에 여기에서 허가가 안 나오면 낭패가 되고 사업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한테 몇 번 담은 거예요. 이거 진짜 분석 잘해야 내가 망한다 내가. 내가 망한다 모든 거 청구 다 한다. 진짜 나옵니까? 나온다. 허가 나온다. 그래서 이 사람이 못 믿고 하니까 뭐라 했냐.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이 사람한테 허가를 받아가지고 그냥 나한테 넘기라 가세요. 들어간 돈 내가 낼 테니까. 그러니까 오케이 해가지고 갑한테 가서 사장님 있잖아요. 이 땅 팔 사람 있는데 그 스님이 좀 의심이 많아서 그러는데 사장님 명의로 허가를 받아가지고 자기한테 넘겨주랍니다. 그러면 사겠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여태까지 좋게 있다가 빡 째려보면서 아니 당신 증 있어 없어 물어보는 거예요. 있는데요. 그 공법 누구한테 배웠어? 공법 누구한테 배웠냐 세상에. 뭘 하겠어요? 아 거기 이 사람한테 배웠는데요. 어떻게 배웠길래 아니 내가 허가받아서 넘긴다는 게 도대체 말이 되냐고 그렇게 강의하더냐고. 그러니까는 생각해보니까 그러네? 여기 허가받아? 이 사람 말 들어보니까 이제 그러네? 어떻게 넘길까 이걸 갖다가. 근데 분명히 대물적 대인적 등 같은 데서 기다려보세요. 전화해볼 테니까 전화한 거예요. 전화해가지고 교수님 건축가 원래 대물적 허가를 안 했습니까? 맞죠, 대물적 허가. 허가 넘어갈 수 있죠? 있죠. 왜요? 아니, 이런데 이 사람이 팔짝 뛰네. 못 넘어간다고. 아, 그러면 설명해 주세요. 앉으세요. 대물적 허가, 대인적 허가. 대물적 허가는, 자, 이 땅에다 허가를 해줄 때, 물론 명의가 네 거니까 네 명의는 나오겠지만, 허가는 이 땅을 보고 허가해 주는 것이지, 네 보고 허가 안 했다. 지금 이런 얘기요. 명의만 네 이름이 나왔을 뿐이지 네가 이 땅을 이렇게 판다 그러면 뜬다고 이 소유권이 넘어가죠? 그러면 네도 허가를 넘겨야 될 거 아니냐고 그쪽으로 팔 거 아니야? 허가가 어쩝니까? 넘어간다는 얘기야. 그러면 얘가 어쩐다고? 자기 명의로 바꾸면 되는 거야. 건축주 명의 변경은 뭐 한다? 그 시험 문제지. 신고한다. 감리자, 시공자, 감리자, 건축주 명의 변경 신고한다. 명의 변경 신고만 하면 된다고 얘가 허가받아 인수하면 된다 그대로 이렇게 하니까 이 사람 설명한 게 아니요 이거는 대인적이야. 대인적은 중개사 자격증 대인적이라니까 넘길 수가 없다니까.
대물자이니까 넘어갈 수 있다 없다? 있다는 얘기. 이렇게 설명을 쫙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럽니까? 자기는 몰랐지. 그러면, 이분한테 제대로 배웠네, 제대로. 잘 배웠지. 잘 배웠지. 근데 있잖아요. 내가 허가받고, 그 다음에 세금은 누가 냅니까? 그럼 이리 가져가면. 그러니까, 잠시만요. 또 전화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세금 어떻게 하냐고. 그때는 신동을 하고, 그 동생이 세무사인데, 얘가 강해. 빨리 얘한테 물어보라고. 얘한테 물어보니까 아무 지장 없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 중개를 했단 얘기입니다. 근데 공장 중개하니까 수수료 이거는 몇십만짜리가 아니란 얘기요. 큰 땅 중개했으니까. 그래서 건축허가는 대물적허가고 알아야 돼요. 대물적허가 허가 이제 된다 안 된다? 된다. 된다라는 거 알고. 그리고 여러분도 이 사람만큼 지금 쓰러진 사람이 있습니까? 이렇게만 공부한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해도 있잖아요. 눈 돌리지 말고. 지금부터 시작해도 저렇게 공부한다 그러면 누구든지 다 합격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목적을 가지고 그러고 난 상태에서 이 사람은 저기서 좀 하다가 움직일 때마다 전화했는데 자기 상가 같다고 완성되니까 거기 가서 지금은 돈 전혀 걱정 없이 살아요. 선릉에서 상가는 제가 아니 근데 왜 중개사 하면서 거기다 엽니까? 오픈할 때 저보고 와서 축사를 해달래요. 중개 오픈한다고. 가봐서 갔는데 남편이 와요. 남편이 왔는데 명함을 딱 주는데 명함에 부이사관 찍혔는 거예요. 그쯤 되면 명함 안 주는 거예요. 고위공직자들은 자기 명함 줄 리가 없잖아요. 근데 그분이 명함 주면서 우리 집사람이 너무 몰라서 그러니까 좀 많이 부탁합니다. 명함 주고 받고 그때 이분이 감사원이 있었던 거 알았다니까. 그러면서 근데 왜 여기 탑니까? 선릉에다 사무실 차려놓고 중개 물건을 어디 갑니까? 하면 여기는 기본이고 이 사람의 타겟은 어디입니까? 그러면 판교입니다. 판교. 여기 있는 모든 정보는 어쩐다고요? 강남에서 다 돌아다닌다고. 그러니까 물건 안 보고 얼마든지 중개할 수 있다고. 큰 손들은 이런 식으로 하더라고. 그러니까 지금 가서 보면 돈에 관계없이 이분 같은 경우 관계없이 그렇게 중개하고 있는데 저 사람처럼 한다 그러면 좀 힘들겠지만 진짜 한번 해봐요. 우리 무조건 끝낸다 생각하고. 그래서 5번 대물적허가 이전이 가능하다 그런 뜻이고 그 다음에 2번 허가권자인데 건축법에서 이제 지금부터 하는 것은 1번 의 성질은 별로 안 중요하고 지금부터 하는 것은 이제 다 중요합니다. 이전이 중요하니까 허가권자 시험이 아주 잘 나와요. 건축하거나 대수신할 때는 누구 허가 받는다? 예. 특자시, 특자도, 시, 군, 구. 특자시, 특자도, 시, 군, 구. 이 부분에 대해서 얼른 또 이해 안 돼가지고, 11월부터 들었으면 지금 정도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게 이해가 안 돼가지고 질문을 하고 있어가지고, 이렇게 설명해 주니까 얼른 이해해야 돼요. 행정조직이 중앙하고 지방인데, 지방에는 뭐가 있고, 광역, 뭐가 있고, 기초, 광역이 뭐가 있고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그 다음에 그냥 도 줄서 뭐라고 한다? 시도 특별시 밑에 누가 있고? 구 광역시 밑에 군, 구 특자시 없고 특자도 없고 도 밑에 시, 군 줄서 뭐라고 하고? 시, 군, 구 건축허가는 누가 하냐? 얘가 건축허가는 기초자치단체 시, 군, 구가 허가를 해야 되는데 보다시피 없잖아요. 없으면 어쩔 거예요? 허가 안 해줄까요? 해야지. 누군가 그 업무를 봐야지. 그럼 누가 보겠습니까? 네가 봐야지 이렇게. 그래서 허가권자가 특자시, 특자도, 시, 군, 구. 특자시, 특자도, 시, 군, 구요. 근데 예외적으로 얘도 한다고. 특별시장, 광역시장도 한다. 근데 도지사는 절대적으로 허가권이 없다고. 도지사는 허가권이 없다라는 거 잘 알고. 자, 정리해드려야죠. 1번. 자, 2번 허가권자부터. 건축물의 건축, 대수할 때는 특자시, 특자도, 시군구 허가받는다. 다만, 줄 쫙 끊었죠? 그 밑줄이 통째로 시험에 잘 나와요. 아, 밑줄 통째로 하자는 얘기요. 2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등에 들어가는 용도 규모의 건축물을 특별시, 광역시에서 건축할 때는 특별시장,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 잘 알아놓고. 그럼 이제, 대리행이 정하는 용도 규모가 뭔가 이거 잡으러 가야지. 그래서 밑에 정리해서 1번 허가 원칙은 누구다? 특자시, 특자도, 시군인데
예외적으로 특별시장, 광역시장 하는 거. 근데 얘가 하는 건 따로 빼서 뭐 암기해야지 방법이 없잖아요. 근데 얘가 시험에 또잘 나오거든요. 암기해야 돼요. 간단해요. 청수라면 20일증 이상. 면적을 하면 연면적 10만 이상. 20일증 이상 또는 10만 이상. 하나 더. 연면적 10분의 3 이상 되는 증축. 증축해서 21층 이상이 되거나 10만 이상이 되면 누가 한다고? 특별시 광역시 하는데 자 21층 이상 10만 이상이라도 다음에 세 가지는 하지 마라. 그게 뭐냐? 예, 공장 창고. 특히 공장 창고 잘 나온 게 공장 창고 그리고 건축인의 심의 거친 건축물인데 이 심의가 왜안 나왔냐면 심의를 쓰려면 그 뒷말을 다 써야 되는 거예요. 건축인의 심의 거친 것은 특별시 광역시행 허가를 한다. 단 심의 거쳤다 하더라도 초고층 건축물이면 다시 특별시 광역시가 허가를 한다. 이것 때문에 너무 기니까 공장하고 창고만 계속 내요. 공장 창고, 공장 창고. 그래서 그 부분 암기를 좀 잘해야 돼요. 그다음 자 건축의 절차 해가지고 허가 신청서 제출한다. 그런 스스로 상식이니까. 2번, 토지사 사전 승인 받는다. 이 얘기 전, 이걸 가지고 질문하대요. 토지사가, 이렇게 지금 토지사가 승인하면은 시장 군수가 토지사한테 승인 받는데 이 질문한 친구가 이걸 생각한 거예요. 아니,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왜 토지사한테 승인 받습니까?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이 조직을 좀 얼른 잊으면 되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시장, 얘다, 얘. 얘 시장하고 얘 군수지, 이거를 얘기하는 것은 아니다. 토 밑에 있는 시장 군수는 도지사 승인 받고 허가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면 도지사 승인 받은 게 하나, 둘, 셋인데, 이것도 얼핏 보면 복잡해지만 아는 사람은 아주 쉬워요. 첫 번째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허가한 거 똑같아요. 21층 이상, 10만 이상, 도지사 승인 받고 허가이다. 연면적 10분의 3 이상 되는 증축을 함으로 해서 21층 이상, 10만 이상, 그것도 도지사 승인 받고. 근데 뒤에 똑같지. 공장, 창고, 심의 거친 건 도지사 승인 안 받는다. 근데 심의 거쳤다도 초고층이면 또 다시 도지사 승인 받는다. 그 다음 2번 보게 되면 2번이 자연환경 수질 보호를 위해서 도지사가 지정 공고하는 지역 안에 있는 층수를 하면 3층 이상이고 면적을 하면 1000제곱미터 이상 되는 공동주택 일반 음식점, 일반 음식시설, 위락 숙박인데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자수삼천이요. 자수삼천. 뒷말 전혀 필요가 없어요. 하여튼 자연환경 수질보호 그러면 3층 아니면 천. 이게 나오면은 도지사 승인. 3층 천이 안 되면 도지사 승인이 아님. 뒷말 필요가 없어요. 세 번째가 주거환경 교육환경이에요. 주거환경 교육환경 뒤에 뭐가요? 위락하고 숙박이다. 주거환경 교육환경. 주교위숙. 하여튼 본인 편하게 암기하세요. 그것은 도지사 승인. 그 다음 3번 건축허가 불허가 처분인데 자 불허가 처분은 허가 안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러이런 경우 심의 거쳐 허가 안할수 있는데 첫 번째 위락 숙박이 주거환경 교육환경 등 주변 환경에 부적합하면 심의 거쳐 허가 안할 수도 있다. 두 번째 근데 두 번째는 한 번도 안 나왔어요. 첫 번째만 주구장창 나와. 두 번째 상습 침수 물에 잠긴다고 지하층 등의 일부 공간을 주거용 거실 설치 부적합 인정되면 허가 안할 수도 있다. 단순한 거예요. 그런 게 있다 없다니까 있다 그 말고 4번 공용 건축물 국가나 지자체가 건축하는 건축물이 공용 건축물인데 이것은 기관장이 허가권장 협의 행정청끼리 협의하면 허가 대상은 허가받은 걸로 신고 대상은 신고한 걸로 본다. 그 대신 공사 끝나도 사용 승인에 관한 규정 적용 안 받고 공사 완료 통보합니다. 그렇게 알고 맨 밑에 4번 건축허가 효과. 자, 첫 번째 금지입니다. 건축 허가를 받으면 금지가 해제되는 것이지 권리 취득한 건 아니다. 그 기억하시고 넘겨보면 다른 허가 등의 의제인데 건축법에서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면. 건축법 허가 받거나 신고하면 다른 법에 의한 인허가 등 받은 걸로 본다. 몇개 있다? 많다. 한 문제 나오면 뭐 빼고 소방 빼고 다 있다.
요즘 한 문제가 아니고 지문 하나 계속 던져요. 건축가 받으면 개발인가가 받은 걸 본다. 의심하지 말고 본다. 그 다음 건축 허가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부분도 가능성은 한 95%여야 돼요. 그러니까 신기하게도 건축가 대수는 거의 매번 나오고 용도 변경도 거의 나오고 건축 허가 등 제한도 거의 나오고 하다 하다 안 되면 지문 하나 나오도 나옵니다. 그러면 허가 착공 제한이요. 허가도 제한하고 이미 허가한 건물에 착공도 제한한다. 그러면 허가권자가 누구란가 알고, 허가권자 누굽니까? 알고 봤더니 얘죠, 얘. 얘들이 허가권자입니까? 얘들 동시에 누르려면 얘가 어디지, 얘가? 중앙. 누가? 국장이 와가지고 전부 다 제한한다. 그래서 국장은 허가권자 허가를 제한하고, 이렇게 특별시, 광역시, 도지사는 누구? 밑에 있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 착공 제한하고, 국장은 모든 허가권자의 허가 착공 제한하고, 특별시, 광역시, 도지사는 시군, 구청장의 허가 착공 제한하고, 제한 사유가 뭡니까? 물어보면, 국장은 국토개발상 필요하면, 주무부 장관, 각부 장관이 요청하면, 왜 요청합니까? 국방, 문화재보전, 환경보전, 국민경제상 필요하다고 요청. 그러니까 그 사유를 보라고, 사유를. 국토관리, 그러면 누가 제안한다고? 국장이. 밑에 도시계획 지역계, 그러면은 시도지사가 그 제안 사유 좀 보고, 국토관리 그러면 국장이, 주무부 장관 각부 장관이 요청한다 그러면 국장이, 도시계획 지역계획 필요하다 그러면 시도지사. 그래서 시도지사는 도시계획 지역계획 필요하면 시군구 허가한 건물 착공 제안할 수가 있고, 밑에 2번 특별시 광역시 도지사가 시군구청장의 허가 착공 제안했으면 그 사실 누구한테? 국장한테 보고한다. 보고받은 국장을 지나치다 해제 명할 수 있다. 제한 기간을 암기하고 답 내릴 수 있는 게 그거니까 나머지는 함정 써봤자 함정이 뭣도 안 돼요. 상식적인 얘기고, 제한 기간은 2년 이내, 연장은 1회 1년, 1회 1년. 그리고 제한 절차에 관한 사항인데, 국장이나 시도가 제한할 때는 먼저 주민의 의견 듣고 그 다음에 건축인의 심의 거칩니다. 심의는 상식적인 얘기고 주민의 의견 듣는다, 그 부분 중요해요. 주민 의견 듣고 심의 거치고, 그 다음에 5번이랑 2번 국장 시도가 허가 착공 제한했으면 허가권자한테 제한한다 통보 받은 허가권자가 공고합니다. 공고는 누가 하냐? 허가권자. 우리가 속을 수 있는 게 뭐냐 그러면 제한 기간입니다. 그것 말고 나머지는 속은다는 게 말이 안 돼. 제한 기간은 2년 이내, 연장은 1회 1년. 그것만 딱 적으면 속일 말이 없고. 6번 이제 건축허가 취소인데, 1번 취소 하이한다죠. 하이한다. 허가받고 2년, 공장은 3년 내 착수하려면 취소하여야 한다. 단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1년 연장됩니다. 연장, 1년 연장. 두 번째, 2년, 3년 내 착수했다 하더라도 공사 완료 불가 인정하면 그것도 취소하여야 한다요. 그 다음에, 자, 1번, 2번 있던 거고, 3번 잘 봐야 돼요. 먼저 1번이 마음 잘 하고, 허가받고 2년, 공장은 3년 내 착수하면 취소한다. 정당한 사유 있으면 1년 연장한다. 2년, 3년 내 착수했다 하더라도 공사 완료 불가라면 취소하여야 한다. 그런데 3번은 또 봐요. 신설됐으니까. 자, 갑이 이렇게. 갑이 자기 토지에다가 건축허가를 받았어요. 받은 상태에서 갑이 이 토지를 갖다가 을한테 매매를 해가지고 매매해서 넘기면, 팔았다 그러면 당연히 을은 뭐 가져오고, 소유권 가져오고, 당연히 뭐 가져온다? 허가권을 가져오겠죠. 얘가 허가권 넘겨 안 넘겨? 당연히 넘겨야지. 그런 식으로 사는 거니까. 소유권 넘기고 허가권 넘깁니다. 그러니까 허가가 이전이 된다고 안 된다고? 된다고. 허가는 이전이 된다. 그런데 갑이, 자, 이 토지에다가 허가를 받았어요. 허가 받은 상태에서 을한테 파는 것이 아니고 이 토지가 경매로 나, 경매. 경매로 뭔가 돈안 갚겠지. 경매로 나니까 누가 낙찰 받았냐? 을이 낙찰 받았어요. 그러면 이 을은 토지 소유권 가져 안 가져? 가져오지. 그럼 뭐를 가져와야 돼요? 허가권을 가져와야 되는데, 자, 우리가 갑이다 그러면 허가권 넘겨주겠습니까?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샀다 그러면 넘겨줘. 당연히 팔았으니까. 팔았으니까. 근데 경매를 받으면, 우리가 봤을 때 갑이 이거 이법입니까? 원수를 뵙니까?
내집가져간내땅가져간거예요우리같으면주겠냐고안준다고이런상태에서얘가이땅에다허가신청허가나왔나안나와요어떻게허가두개나오냐안나온다고그러면얘가분명히자기땅이지만재산권행사가돼야안돼요안돼요이게문제가생기는거예요이게이게한두개아니라고계속이런일이있다보니까문제가생길거아니에요결국소송가면얘가이거예요근데건축법에서는뭐라겠는가자허가받았어요허가받은상태에서뭐가안됐는데착공하기전에뭐들어가가지고경매들어가가지고자소유권을상실해서얘가가져갔으니까이런상태에서6개월내에뭐가안되면착수가안되면법에서는이허가취소시킨다그러니까6개월내에네가넘겨줘야지이런얘기지금그러니까그기간내에웬만하면넘겨주라협의해서그러니까어느정도돈주고사와라이런얘기요6개월이지나도안된다그러면이허가는 법에서없애고얘가허가신청하면다시허가해주겠다지금이런얘기요신설됐으니까3번이요특히이제나중에경매로갈사람들잘알아경매가는사람들은착공신고전에경매공매등으로건축주대지소유권을상실했다6개월이경과하고착수불가능판단되면강제로허가취소시킨다이얘기입니다그래야경락인이자기권리주장된다이얘기고그다음에7번이제대지소유권확보와매청구입니다1번대지소유권확보이거상식적인얘기인데중요하게봐야돼요자건축허가받으려면땅사오세요기본합니까이번땅사와라땅사와라근데다만다음해같은경우는그러하지않는다미확보에도허가해줄수있는사유가네가지가있습니다네가지가네가지첫번째는아주평범하고첫번째는자미확보했지만뭐에있다내가사용수익가쓴권리있다뭐지상권전세권임차권설정계약하면사용수익만할수있으면된다근데이게분양목적이면어쩐다안된다분양목적은공동주택분양목적인공동주택은반드시확보해라요두번째집합건물무슨얘기냐이렇게지금연립이이렇게해가지고자12세대있는데철거하고다시하자우리증축하자리모델링하자11명은오케이1명은반대이런문제가생기는거예요어떻게할거냐이렇게집합건물인경우는일단은구분소유자 80% 이상동의받고이동의가전체지분의 80% 이상이되면은이상태에서먼저뭐해주고허가해주고그다음에동의안한자들에게뭐한다매도청구다매도청구밑으로쭉내2번과2번매도청구자매도청구하는데매도청구는딱두가지점잡는데첫번째얼마줄테니까시가줄테니까얼마이상협의한다3개월이상두개만잡으면끝나는거예요시가이하면매도청구할수있고그리고매도청구하기전에3개월이상협의하고3개월협의해서도안되면그때는어쩐다이제소송한다소송그럼법에서승소판결해준다고그다음에이제세 번째신설된건데이것때문에지주택이이걸가지고사고를많이치거든요무슨얘기냐이쯤에서여기에갑이나여기에딱건축하겠다허가신청딱했어요허가권자딱봤더니이만큼땅이거는국유지나공유지인거예요국유지공유지그러면근데네땅아니잖아지금이런얘기요네땅도아닌데어떻게허가신청하는얘기요갑이허가신청딱했어요허가권자가봤을때아이거네땅아니잖아뭐랍니까아얘들이나한테판다고승낙했다고승낙했다고물어보자고승낙했습니까했는데요그러면허가해준다이런얘기요아직까지소유권미확보했지만허가해준다그러니까지주택이사고친지주택이이만큼해가지고뭐다국공유지다이건쉽게가져올수있으니까그럼우리가지주택설립하려면몇프로동의요 80% 동의그러니까이만큼하게되면이쪽 80% 되잖아요이만큼동의받아가지고조합설민가신청들어간다고얘들한테물어보지도않고그러면서얘기한다고아우리이만큼했으니까이제바로조합설민가나옵니다80동의받았어야죠조합은잔뜩모집한다고근데여기서는내가 언제이래가지고조합설민가신청들어가면확인해보면우리그런말한적이없어요이렇게해서이런기사도벌써몇번떴다이랬네요그러니까이제디귿은그얘기요그허가신청토지에국공유지가있으면국공유지관리청이매도한다고매각한다고양해한다고확인해주더라그래우리가팔기로했습니다그러면소유권은미확보했지만해준다허가해준다이얘기고그다음에니을은가능성없어보이는데집합건물에공용부분변경한다
집합금을 공용 부분 복도 변경 이런 생각하지 말고, 계단 생각하지 말고, 복도를 어떻게 뜯어 변경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파트 단지는 뭐도 있어요? 노인 정도 있고. 공용 부분이지. 얼마든지 변경할 수 있다고. 그때는 집합건물법에 의한 결의. 그 결의가 얼마냐? 가로에 있는데, 그 암기하지 말고 시험에 안 나오니까. 왜 써놨습니까? 궁금해서 저도. 도대체 집합건물법은 그 결의가 뭡니까? 궁금해서 써놨지 암기하는 게 아니야. 집합건물법 공용 부분을 변경한다. 집합건물법 결의가 있으면 된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매도 청구는 얼마 준다고요? 시가. 얼마 협의라? 3개월. 거기까지. 그 다음에 3번 이제 건축 신고. 거기서부터는 다음 주 합시다. 다음 주. 거기서부터는 다음 주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지금 건축 허가 파트에서 신고까지만 하면은 중요한 거 끝나는데 하여튼 다음 주 신고부터 할 테니까 신고 암기 와야 돼. 출제 잘 되니까. 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